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둘다 풀몰이네. 이거 이제 그 노엣지 예, 꽉찬 토핑 피자, 그 베이컨 파이브 치즈 피자래요. 위에 치즈가 되게 많죠. 순두부 치즈 그라탕 이렇게 두 개.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썸네일. 일단은 뭐 메인은 피자니까 피자 먼저 먹을게요. 방금 한 거라서. 보이시나? 다 같이 자. 좀 빛에 비춰져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. 다 같이 아. 야 이제는 플렉스에 생방송. 어이없다. 방제 앞에 가로 열고 이제 생방 가로 닫고 이렇게 생방을 써놨는데 들어와서 또 생방이냐 물어보는 거는 뭘까요? 네, 저게 이제 질문이 아프리카에서 주로 물어보는데 플렉스에서 저런 질문 나온 건 처음이네요. 예, 마룡님 반갑습니다. 제가 플렉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방송을. 아프리카 유튜브, 트위치, 카카오 TV, 플렉스 다섯 개 동시 송출해가지고. 콜라도 먹게. 중요한 거는 뭐한 명이든 영 명이든 말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은 저렇게 말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시청자가 없지 이러고 말을 하면 또 혼잣말 한다 뭐라고 뭐 어떻게 해야 돼? 뭐 어쩌라는 거야? 방송 진행자가 뭐 시청자가 많으면 좋죠. 근데 많이 없어도 멘트는 계속 하는 건데 멘트 한다고 뭐라고 안 한다고 뭐라고. 콜라 예 맛있네요. 프로 불편론들이죠. 뭘 해도 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신 분들. 순두부 치즈 그라탕 예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위에 모짜렐라 치즈가 있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되게 고소하고요. 그 순두부 덕분에 순두부의 맛이 진해서 굉장히 고소하고 소스는 스파게티 소스 같아요. 살짝 매콤한 스파게티 같은 그런 느낌. 이거는 또 피자. 예. 방금 먹은 게 이제 파이브 치즈 그건 치즈인가 봐요. 오늘 좀 피클이 없으니까 아쉽네. 그냥 먹을 때 피클 많이 안 먹는 편인데. 피클 있는 줄 알고 안 샀거든요. 근데 없더라고. 안 갖고 왔는데. 그래도 피클이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.
생각보다 이 순두부 치즈 그라탕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순두부가 이렇게 쓰인다니 신기해. 또 예. 시원하다. 벌써 이제 반판 먹었죠. 네. 좀 옆으로 갈까요? 오늘은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, 그냥. 다시 더워지는. 베어 먹어님 반갑습니다. 다크 스파이로 싸인 외국인, 외국인 캐나다에 사는 외국인이래요. 근데 번역기 돌리는 것 같아. 번역기. 근데 나는 번역기를 잘 돌리는 것 같아. 좀 알아들을 수 있게. 계속 그 드라마 얘기예요, 드라마 얘기. K 드라마. 그래서 어제는 뭐 와이허라는 드라마를 본대요. 그래갖고 그 뭐지? 근데 그왜 오수재인가? 그거 얘기하더라고요.
나 이제 제목을 우리나라 드라마 제목 영문 버전 제목을 말하니까 못 알았다고. 아니고 아니고 엔드유. 보통 재방송 제 트위치에서 재방송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케이팝 좋아하는 분들, 외국인들은. 정말 신기해. 살만이라고 되게 몇년 전부터 이제 들어오던, 요즘 안 들어오는데, 그 영국에 사는 이슬람 외국인 있는데, 남자 살만이라고. 그 시청자는 케이팝이 아니고 케이푸드, 한국 음식이 맛있대요. 그래갖고 나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. 너 한국 뭐 이렇게 영국에 있는 한국 그 음식 파는 데 간다고 뭐 맛있는지 좀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. 비빔밥 같은 거? 왜냐면은 이슬람은 그 할랄 먹어야 되는데, 할랄과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게 이제 비빔밥? 물론 비빔밥도 안에 고기 들어가긴 하는데. 그 시청자 빼고는 다뭐 케이팝 K 드라마 이런 거. 그런가 봐요. 이제 뭐그 문화가 이제 그 어느 특정 나라의 문화가 유명해지면 이제 음식들도 맨날 뭐 드라마를 봐도 막 떡볶이 먹고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뭔지. 그리고 피자 앤드 그라탕, 두부 순두부 그라탕. 두부가 영어로 두부더라고요. 방송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드라마 얘기하는, 드라마 내용을 막 얘기하는데. 내가 안본 드라마의 내용을 얘기하면 이거 스포잖아요. 근데 그냥 근데 내 한국말을 좀 약간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또 하여튼 또 외국 사는 그 백인 여자 스트리머 왔었는데, 옛날에 케이팝 그 2PM 좋아한다고 왔었는데. 먼저 막어내 인스타 팔로우하고 막아 이거 국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. 치즈 피자. 나 페페로니. 근데 연락이 안 돼. 국제 결혼해갖고. 국제 결혼 유튜브 채널 파면 떡상인데요? 바로 떡상인데.
약간 이제 먹방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요즘 너무 더워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먹방 이제 뭐 배달 음식이나 뭐 포장 테이크아웃 하거나 뭐 밀키트 뭐 아니면 이런 냉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.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제 더위가 풀리면 다시 이제 또 요리할게요. 아마 9월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.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추워지죠, 그죠? 보통 9월에 추석이 있으니까. 추석 전에 이제 덥다 춥다 하다가 아이 간지나니 예, 맛있습니다. 많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다 먹었네요. 예, 벌써 먹다 보니까 일단 이 순두부 그렇다는 살짝 매콤해가지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한국인 입맛에 맞게. 운동이요? 예, 네, 뭐 집에서 그냥 뭐 아령 해 가려. 요즘은 좀 더워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. 피자나 파스타. 저 외국인도 외국인 여러분들. 외국인이 번역기 돌려서 지금 저한테 계속 말 거는 거예요. 히 세이드 치킨. 치킨. 이런 말 알아듣겠지. 아, 치킨을 영어로 해줘, 영어로. 못 알아들어. 한글로 치킨 쓰면 안 되고. 알아들으려나? 한국말로 드라마 보는 걸 즐긴다고 하거든요. 영문 자막으로 보나? 모르겠다. 아, 물어봐야지. 나도 파파고로 물어봐야겠다. 잠시만요. 당신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할 때 영문 자막을 통해서 봅니까? 아, 뭐 이러면 대충 알아듣겠지 뭐. 에이, 다크 스파이로스. 캐나다. 캐나다 몬트리올 거기 산다. 몬트리올이. 여튼 이제 먹방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